잡는다는 표현을 오늘 안 쓰겠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스쿨 일타 강사 박한희 프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비거리를 늘리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자, 오늘은 그립에 고민이 있는 부분. 오늘도 참가자분들이 계시죠.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입니다. 울산이요? 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다음 참가자분. 안녕하십니까. 유온표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고 구력은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참가자분. 네, 안녕하세요. 송도에서 온 1년 10개월 정도 된 박철규라고 합니다. 세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완벽하게 고민 타파해 드릴 테니까 그립 레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립을 잡고 그냥 백스윙까지만 들어볼게요. 진짜 공 치듯이 친다 생각하고 원래 치듯이 한번 잡아보세요. 백스윙 들었다가 치지 말고 내리고. 아, 네,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백스윙, 수도. 그렇지. 다시 내리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송도에서 오신 철규 씨. 네. 그리고 내려서. 네. 제일 잘 잡았다라고 느꼈던 분은 저는 철규 씨. 근데 헤드페이스가 닫혀 있어요. 네. 원표 씨 같은 경우는 제 원성 그립이 조금 잘못됐거든요. 아세요? 이것도 많이 고친 거라 생각해요. 지영 씨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없고 이게 아예 신생한데?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그 기준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일단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립을 잡았을 때 되게 중요한 게 헤드 페이스, 우리가 봤을 때 이 스퀘어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립을 잡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 분 다 아니면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일단 내 그립을 잡아요. 가장 많은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가장 많은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클럽 헤드 페이스가 똑바로 놓인 상태에서 내가 편한 대로 그립을 잡거나 만약에 스트롱 그립을 잡거나 위크 그립을 잡으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변하지 않죠. 근데 대부분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왼손부터 잡아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서가지고 똑같이 할게요. 쓰세요. 원래대로 잡아보세요. 그냥 왼손. 잡았죠? 그대로 똑바로 들어보세요. 닫혀있죠? 네. 유지? 야, 오늘 참가자분들이 되게 좋은 게 이게 가지각색이야, 스타일이. 봐봐. 보세요. 제가 지영 씨처럼 한번 들어볼게요. 옆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힘들어 보이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스퀘어 포지션은 맨 처음에 이 왼손 그립을 잡았을 때 똑바로 들었을 때 내가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돼요. 왜 지영 씨 같은 경우는 왜 이게 힘드냐면요. 클럽이라는 게 무게 여기 쇳덩어리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는 손가락과 손날에 잘 잡아서 지렛대를 이용하는 힘으로 들어가야지. 보세요. 그러면 저는 엄지손가락 뛸 거고요. 자. 검지 다 뛰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저는 하루 종일 들고 있었겠죠. 왜냐면 이건 힘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렛대 원리에서 손날에 이렇게 걸려져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헤드가 닫히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손날로 받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립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손 이렇게 손바닥 정면으로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좋아요. 손가락 이렇게 딱 해보세요. 자, 나쁘지 않아요. 철규 씨한테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 엄지손가락하고 여기 힘 들어가 있어요?
조금 빡빡하죠? 네, 조금. 원표 씨도 좀 빡빡하실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원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약간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요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일단 연습을 하셔야 될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저 보세요. 저는 요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프로급 되시면 다 하는 동작이에요. 보시면 어떻게 되실 거냐면 맨 처음에 그냥 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돼요. 원표 씨 같은 경우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왜 이게 안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 잘 보세요. 이게 들었죠? 해도 어떻게 돼요? 받쳐. 돌아가죠. 그러니까 얘가 그립을 이렇게 말아지기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되게 불편한 거야. 이걸 오른손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말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골프를 치기 전에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맨 처음에 이 손바닥이 이렇게 날로 봤을 때 말리지 않아야 돼요. 말리지 않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짧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게 되면 엄지손가락을 내가 자유자재로 요거 두 개를 그러면은 되게 부드럽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엄지손가락에다가 꽉 이렇게 힘줘 보세요. 이렇게 딱 하고 엄지손가락 꽉 힘들어. 어디 힘들어가요? 여기 힘들어가죠? 여기 힘들어가죠? 이걸 우리가 그립을 잡고 위에다가 여기 이 부분에 힘을 주게 되면 채는 이렇게 나갑니다. 채는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백스윙을 들면 여기 힘이 빠지면 여기 힘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힘의 방향을 다운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죠. 그러면 여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엄지와 검지는 힘을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받쳐주는 역할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립을 잘 잡아야 우리가 클럽을 갖고 놀 수가 있고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클럽을 힘을 안 줘도 끌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가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케이스가 여기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잡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잡아놓고 돌렸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보세요. 1번 연습했죠? 두 번째로 여기 힘을 빼라 그랬죠? 어떻게 잡을까요? 연상하는 건 어떤 걸 연상하시면 되냐면 호치케스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호치케스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동작이 호치케스처럼 위에서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딱 붙으면서 엄지손가락은 살짝 올라가면서 들어가죠? 그러면 그립을 잡았을 때 보세요. 들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호치케스처럼 위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연습하실 건 이 부분, 왼손은 두 번째로 연습하셔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헤드를 엄지를 말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팔 보세요. 돌아가죠. 그러면 어디에서 잡을 때 대부분 이렇게 치냐.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립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어떠세요? 안 벗어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 벗어나려고 돌려버려서 잡으니까 그렇죠. 손에 상처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연습을 했으면 왼손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표현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립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립은 잡는 게 아니에요. 거는 거예요. 다 어렸을 때 다 철봉에 매달린 적 있죠? 네. 제가 표현을 한번 할게요. 이게 철봉이에요. 이렇게 잡았어요. 엄지손가락 꽉 잡았어.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말아 잡았어. 그러면은 매달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매달릴 수는 있어요. 오래 못 매달려. 그리고 힘을 못 빼.
그러니까 힘을 뺀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립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걸다예요. 걸다. 고리를 만드세요. 고리. 고리를 만들고 그냥 걸죠. 그랬을 때 내가 힘을 다 빼도 툭 빼도 이렇게. 그렇죠? 네. 걸려 있겠죠. 근데 이게 잘못 잡혀 있다면 쭈르 흐르든가 어깨 힘을 꽉 쥐고 있어야지 매달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왼손부터 여러분들이 그립을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자, 따다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잡지 않았죠? 그러면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손바닥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말거나 이렇게 치는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래놓고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잡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많이 틀릴 거예요. 어?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고한데 힘이 빠져있다. 특히 원표 씨가 많이 느낄 거예요. 엄지손가락 힘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여기 아예 힘이 네, 이 부분이. 거기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지영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들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들었더니 아까랑 틀리게 약간 날에 딱 걸리죠. 네. 날에 딱 걸리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커킹도 할 수 있고 클럽을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공통적으로 전부 다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거는 이럴 거예요. 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약간 좀 틀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골프를 쳤을 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고개를 잡았더니 대각선은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잡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네. 결과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렇게 잡히는 건 결과예요. 근데 과정을 이렇게 잡아야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채를 떨구니까. 이 내려가는 걸 손 날로 딱 잡으니까 대각선으로 잡히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잡지. 이렇게 잡기 때문에 날로 잡을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내가 클럽을 갖고 놀고 내가 끌고 들어오고 싶으면 끌고 들어오고 내가 던지고 싶으면 던지는 거예요. 왼손만 바꿔서 그냥 한번 쳐볼게요. 못 쳐도 돼요. 못 쳐도 되니까 네. 치세요. 원래대로.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한번. 아, 네. 괜찮아요. 자, 그립 바꾼 걸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놓으세요. 아까 이렇게 짧게 잡고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그리고 위에서 살짝 누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원래 잡았던 거랑 조금 틀리죠? 네.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공 못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더 잘 맞는 느낌인데 뭐라 설명해야 돼? 잘 맞는데 뭐라...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처럼. 이 위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거 되죠, 이제? 네. 아까 원래대로 잡고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느낌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클럽을 갖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원래대로요? 네, 원래. 그냥 편하게. 자, 왼손 띄워보세요. 그렇지. 여기 부분, 원표 씨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힘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떠 있고. 엄지손가락 조금 힘 들어가고. 요 느낌. 자, 그립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고리를 좀 만들어주고 그랬을 때 쭉 펴졌을 때 아까 보시면 여기 뜨는 게 지금 많이 지금 적어졌죠? 왜요? 안 하던 그립을 하다 보니까 어색하죠? 네, 많이 어색해요. 아유, 그립이 최고 어색합니다. 네. 원래 바꾸기가 최고 어려운 게 그립이에요. 되게 좀 휑하지 않아요, 느낌이? 네, 그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잡고 있던 걸 풀어서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뭔가 좀 공허한 느낌이라 해야 하나? 그게 공허한 느낌, 그게 공허한 느낌. 그거 맞아요. 네. 네, 그거 맞아.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게 엄지에 힘을 줘야지
내가 힘을 싣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좋은 거야. 이제 애를 힘을 뺀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자꾸 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좋은 느낌인데? 안 해본 느낌이라. 아이 괜찮아요. 네.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네. 원래대로 잡아보세요. 원래대로. 원래는 이게 편하죠. 네. 그리고 이게 헤드가 열리니까 돌려서 지금 스퀘어 맞힌 거거든요. 와, 기본적으로 스윙이 좋아. 네. 똑같이 자 한번 잡아보세요. 얘 스퀘어 만들어 놓고 얘 지금 변하지 말아야 되냐. 만들고 그냥 걸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되게 이상할 거야. 네. 오. 똑같죠? 헤드 털리죠? 느낌을 하고 오는 게 이렇게 훅 나가는 느낌. 그게 있어요. 나가죠. 왜 나가는지 알려드릴까요? 원래는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훅 돌아가죠? 네. 훅 빠지죠? 그 다음에 오른손, 오른손까지 하셔야죠. 오른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자, 오른손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아보세요. 자, 왼손은 잘 잡았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딱 놨어요. 여기서 저랑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오른손 핍니다. 왼손 펴서 뒤로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그치? 어떻게 돼 있는지 보세요. 손바닥이 마주 보고 있나요? 그랬을 때 혜규 씨는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딱 놨을 때 이 정도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어떤 거냐면 약간 45도로 이렇게 틀어서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뭔가 던진다고 했을 때 궤도가 인에서 아웃에 대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스윙을 할 수가 있겠죠. 거의 대부분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손바닥이 마주보지 않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의 위치는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꼭 그립편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써야 된다. 되게 당연한 건데 몰랐죠? 네. 한 번도 체크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체크해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 부분이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손은 어떤 걸로 잡을까요? 똑같이. 똑같아요. 두 손가락을 잡습니다. 이거는 이 두 손가락을 잡는다는 표현을 오늘 안 쓰겠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요 두 개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네, 이거 무조건 체크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왼손 걸고 오른손 걸었어요. 자, 왼손 걸고 오른손 걸고 잡았어요. 잡아서 제가 엄지 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왼손 고리처럼 약간 양쪽으로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들었을 때 엄지를 빼고 일자로 이렇게 되죠.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오른손의 하이라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영 씨부터. 자, 왼손 잡고 오른손 갖다가 이렇게 싹 한번 자, 잡기 전에 모습을 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방향 맞아. 스톱. 자, 손 딱 펴보세요. 스톱. 그렇지. 오, 역시 오른손이 참 잘 잡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른손 들어왔을 때 이 두 개로 고리를 걸으라 그랬잖아요. 이 손바닥 방향에서 약간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들어가야 돼요. 손가락이. 그래야 내가 이걸 이렇게 잘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90도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결속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왼손을 잡고 90도로 들어가서
걸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 오른손 검지를 쓰셔야 됩니다. 이 클럽이라는 걸 들었을 때 무게중심은 계속 밑으로, 아래로 화살표가 지금 떨어지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받쳐야 되냐면 검지로 받쳐야 됩니다. 손가락 보면 여기 있잖아요. 요 마디에 걸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립을 연습을 하실 때 이 연습까지도 하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 오른손 한 손으로 들어요. 자, 검지를 이렇게 받쳤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연습하세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깨 떨어뜨리고 그럼 헤드 보세요. 안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원심력 위에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다시 왼쪽 팔로우스로 옆에까지도 대칭되게 여기서 검지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 동작을 할 수 있다면 비거리도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대칭되는 궤도가 나오죠? 비거리 늘린다 그랬을 때 궤도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힌지하고 임팩트 때 잡지 않죠. 헤드 원심력 완벽하게 되죠. 일단은 오른손까지 하셨으니까 원패치부터 한번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여기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스톱. 그렇지, 여기에 힘이, 그렇지, 다 걸려 있어야 돼. 그렇지. 어색하죠? 네, 많이 어색해요.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아 가지고 맞나 계속 그런 생각이. 힘을 안 실리게 치는 게 좋은 건데. 봐봐, 금방 되잖아요. 느낌은? 그냥 가벼워요. 가벼워요. 일단 설규 씨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치, 작고 좀 좋아요. 안 들어가고. 오, 굿샷. 느낌 어때요? 3원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크린 가서 3원도 라벨 다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완전 베리 굿인데? 지금은? 확실히 지금 아예 그냥 한 30%로 친다 생각하고 그렇게 쳐야 돼요. 네, 왼손에 힘을 아예 안 준다고 생각하고 치고 있는데 거리가 그대로 나가서. 더 중요한 거, 탄도도 좋아졌고 방향성도 좋았고. 지영 씨도! 그 다음에 오른손 잡을 때 아까 이렇게 잡잖아요. 생명선, 엄지손가락 이렇게. 아... 그렇지, 그러면 되게 잘 포개지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어때요? 되게 좀 골프 잘 치는 그립 같죠? 그렇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우와, 오. 똑바로 간다. 우와. 우와, 거리도 늘었어요. 우와. 우와. 그러니까 그립 되게 중요하죠? 네. 우와, 이야. 대박. 진짜 100m 가겠죠? 가겠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립 영상이나 같은 걸 보면 네. 이제 엄지를 땡기라고 몸쪽으로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 계속 힘이 아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땡기면 여기를 들면 여기에 힘을 엄지손가락 오히려 힘을 못 주고 붙는 현상으로 되죠. 근데 땡기는데 이걸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잡는 위치와 잡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른손 이제 끝에 힘을 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강제로 뺀다고 이렇게 들고 치면은 이거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저도 레슨할 때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놓고 아예 이렇게 띄고 가르쳐요. 아니면 이것도 영업 비밀인데 잘 들었죠? 보세요. 이렇게 놓고 치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치면 세게 치는 것보다는 세게 못 치죠. 이렇게 잡고 그냥 붙들어서 치시면. 왼손의 그립의 양력이 누르는 게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어떠셨는지 그립 바꾸면서. 아, 저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잡고 쳤는데 오늘 박하리 프로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치니까 거리도 엄청 많이 나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원표 씨는 오늘 어떠셨는지. 제 오랫동안 숙제했던 그 부상이 요인이 그립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좀 많이 해소가 된 느낌이고요. 이제 이 그립으로 인해서 이제 좋은 스윙으로 함께 이제 멋지게 싱글 골퍼로 다가. 네, 알겠습니다. 철규 씨는 연습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영상들을 보고 스윙 연습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어드레스랑 그립이 잘 되면 그렇죠. 스윙은 자동적으로 이뻐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네, 오늘 여기 와서 너무 완전히까지 이해를 했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연습하는 길이랑 그립 잡았을 때 손의 느낌을 좀 많이 배우게 돼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립 심화평.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다음 평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의 영원한 숙제죠. 백스윙. 자, 백스윙이 고민이신 참가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완벽하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